계시나요? 뒤에 잘 보이시나요? 거짓말 잘 들었습니다. 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저희 뒤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곡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아시는 곡 나오면 다 같이 불러주세요. 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곡, 태연 씨 어떤 곡이죠? 저희 작년에 나왔던 저희 신곡인데요. D&D라는 곡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그럼 저희가 Justin and Nina 한번 같이 따라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곡 D&D 바로 들려드릴게요. 자, 저희가 조금 더 가까이 가도 될까요, 여러분들? 아, 저희 사실은 이 강남 페스티벌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거든요. 오. 왜냐면 저희 남주 언니랑 같이 강남 페스티벌 홍보 영상을 저희가 찍었었어요. 바로 이 코엑스에서. 아. 혹시 그 원더페이에서 나온 강남 페스티벌 홍보 영상 보신 분? 저희 에이핑크를 다른 그룹으로 오해하셨던 분이 여기 계실진 모르겠지만. 아, 혹시 오셨어요? 그날 인터뷰하셨던 분? 없다고 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오지 못했대요. 아, 근데 그분 덕에 감자에도 굉장히 많은 홍보가 됐어요. 전혀 짜여진 게 없었다는. 다들 에이 대본이겠지 하시는데 진짜 길 가다 뵌 분이거든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또 여러분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인데요. 이동적만 보고 아시려나? 뭘까요? 아, 이게 뭘까? 이 짜여진 각본이 없는 거잖아요. 아, 뭐라고요? 리멤버? 이게 뭔 주? 맞아요. 다음 멘트를 모르겠네요. 네, 그럼 여러분들 지금처럼 좀 더 크게 미스터 이슬리에. 네, 그럼 바로 미스터 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저희가 마지막 한 곡이 남았어요. 아쉽죠? 아, 아쉬운 거 맞아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아쉽죠? 아, 다음 앞에서 곡은... 하면 더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 여기 앞에 스피커와 뒤 스피커가 살짝 이게 뭔가 이렇게 속도가 달라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혼란스러우실까봐 여기로 오긴 했는데. 아, 그러면 앞에서 멘트를 살짝 하고 노래 시작하면서 또 올라올까요? 그럴까요? 그래볼까요? 아니, 상관없으니까 또... 그냥 여기서 하라고요? 아, 근데 아, 그래요? 저희가 그 가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또 노래를 밀려서 불러드리지만 저희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정말 프로페셔널 하십니다. 네, 저희 프로페셔널함을 위해서 무대는 이제 뒤로 가서 하고 여기서 좀 이야기 좀 나눠요. 그쵸, 그쵸. 그 남주 씨 여기 자주 와요? 아, 여기 제 그 에어리어. 여기 코엑스 영화 자주. 맞아요. 여기 서점도 되게 크게 있어서. 맞아, 맞아. 아, 뭐... 책을 자주 읽으시나봐요. 네, 하영 씨. 책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책 자주 이용해주시죠? 아, 그러면? 어떤 책 읽고 계시죠? 요즘 모모라는 책을 10년 만에 다시 읽고 있어요. 아, 모모를 지금 10년째 읽고 있어요. 네, 아니, 그 데뷔할 때 들고 있던 책이잖아요. 네, 아니, 너무 좋은 책이라 제가 아직까지 맞아요. 읽고 있습니다. 필독도서. 네, 또 여기 맛집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연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미남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 이제 마지막 곡 정말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억지로 그렇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아, 마지막 곡이니까 마지막 곡이라서 슬퍼하지 마. 혼자가 아니야. 잘한다. 잘한다, 진행. 정말 잘하시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번호로 인사드릴 건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같이 지금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